안녕하세요. 안올정 선생님의 파파라치 치어리더 이선영입니다. 네, 운동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할 경우, 그럴 때 빠르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제가 안올정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올정입니다. 네, 선생님 있잖아요. 네. 제가 가끔씩 운동은 되게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바쁜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럴 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이 세 가지 운동만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동작이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전신 코어 운동의 플랭크 동작이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 낮추고 어깨 높이 유지해서 1분을 버티는 겁니다. 1분.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하체 운동에 꼬신 스쿼트 동작을 버티기 동작으로 1분. 다시 올라오진 않네요. 네, 고정된 상태에서 1분 30초를 버티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자, 이렇게 뛰고, 좌우로 뛰고, 이거를 2분 30초에서 총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5분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니까 제가 스탑워치를 맞춰서 정확히 5분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시작해보세요. 자, 본인이 들고 계세요. 준비 시작한 말입니다. 그럼 같이 이거 영상 네, 보시는 분들 같이 거예요? 시작하시면 되시겠네요? 몇 년 동안 뭐 없어요? 자,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 저 이거 왜 못 잡아? 준비 시작. 이거 몇 분 버티는 거라고요? 1분이요. 1분이요. 자, 이거는 전신 운동이고 코어 운동의 가장 기본이 플랭크 동작인데요. 복부, 허리, 다리, 어깨, 팔 전신 운동이에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힘들죠? 아, 벌써 느낌 오셨습니다. 네, 다리. 이때 복부를 꽉 쥐어짜주는 브레이싱 동작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덜 힘들어요. 1분이 굉장히 기네요. 30초. 네. 선영 트레이너 이선영 씨가 얘기 좀 해야 돼요. 그나마 제가요? 필요해요. 네. 뭐 저 운동 해봤는데 어떻겠어, 어떻다고 운동 좀 해주세요. 네. 정확히 몸이랑 그 일자가 돼야 되나요? 어깨랑 엉덩이 높이가 일자가 돼야 되고요. 다리를 붙이셔야 돼요. 힘들다고 엉덩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 직각이 돼야 돼요. 힘들다고 엉덩이를 올리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2, 1, 땡! 바로 스쿼트 동작. 버티기. 이때는 발끝이 무릎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허리를 반드시 펴주셔야 되고요. 이거 몇 분이요? 1분 30초요. 오, 1분 30초.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네. 그냥 느낌은 의자에 앉아있다는 느낌을 생각하세요. 비록 힘들지만. 카메라 갑자기 핸드폰에 집중해서 쌤이 뿌옇게 나와요. 아, 그럼 핸드폰 하지 마세요. 시간만 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영상에도 시간이 올라가니까. 네, 저를 찍어주세요. 예. 아니야. 이거 찍어야겠다. 네, 마세요. 자, 1분 30초면은 굉장히 힘들죠. 벌써 2분이 오시려고 하네요. 네, 5분이면 여러분 네. 충분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남녀노소 구분하고. 자,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이 운동은 네. 저희가 하는 100운동 중에 하나죠. 그러면 쌤, 스쿼트로 앉았다 일었다 하는 거랑 이렇게 버티는 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등장성과 특척성의 차이인데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버티기 동작이 좋아요. 네. 지금처럼요? 그리고 앉은 데를 왔다면 밖에 사는 사람들이 눈치 보이니까 의자에 살짝 기대서 의자에 앉은 척 하면서 앉은 척? 그런데요. 됐어요, 시간? 아직 안 됐어요. 힘들죠? 몇 초 남았어요? 5, 4, 3, 2, 1, 땡! 바로 이제 유산소 운동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발 뒤꿈치가 닿으면 안 돼요. 앞꿈치만 닿는 느낌으로. 뒤꿈치를 떼서? 네. 몇 번씩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면 돼요. 예. 저기 팬이 오신 것 같은데 빨리 2분 30초를 버티는 걸로. 종아리가 장난이 아니지만 네. 저는 갖고 싶지 않은 종아리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으쌰. 자, 시계추 모양으로 30초씩 도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쌤, 가슴이. 아, 가슴이. 줄렁줄렁. 근데 이거 너무 길어요. 상관없어요. 말 좀 하세요. 어차피 5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자, 몇 초 남았어요? 지금요? 1분 30초요. 되게 길죠? 1분 30초가 나왔다고요? 네. 되게 힘드네요? 아직 5분 안 됐어요, 그럼? 지금 4분도 안 됐는데요. 아, 괜찮아요. 해야 돼요? 5분이니까. 하세요. 네. 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오, 힘들어. 5분 진짜 힘들어요. 이거 장난 아니네요? 지친다. 오, 종아리. 종아리 힘이 엄청 많이 들어요. 허벅지에도. 슝. 아, 이게 5분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쌤 찍는 거 아닌데, 막 이래. 저희. 찍어야 돼요. 그걸 찍어야 돼요. 아니요, 그게, 이게 아니라요. 안 본다고요. 헐크 오빠. 네. 헐크 오빠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저희 백일간에 약속 네. 초보님이에요. 몇 초 남았어요? 아직 35초. 아, 이게. 여러분, 5분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망했지 않아요. 어우, 조바리에 뻥튀기가. 5분 정도면. 5분 정도면 한 줄넘기 500개 정도? 복부도 땡겨요. 지금 복부도 땡기고. 와, 이게 제가 생활점을 만들어내는 운동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후회스럽죠? 자, 몇 초예요? 빨리 말해 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루에 5분이면 여러분 건강을, 전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믿는 건강전도사 한동이었습니다. 제가 리더 이선영이었습니다. 어, 좀.